리카리카예요. 본조르노, 소노 리카리카. 오늘은요, 제가 가진 몇개안 되는 다육이 보여드리려고요. 그런데 왜냐하면요, 제 친구 세레나 아시나요? 제 이탈리아 친구 세레나가요, 저한테 엊그저께 선물을 다육이를 선물로 줬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아마 다육이 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거를 이렇게 주면서요. 이거 저기 뭐 초록색이었는데 자기가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잎이 굉장히 빨갛게 예쁘게 변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전에 왜그 세레나가 제 생일 선물로 요거 줬었잖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 생일 선물 요거 줬는데요. 아마 지금 아마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 5월 17일이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화분을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다육이가 나 다육이 되게 좋아하고 지금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 그랬거든요. 요것들은 진짜 조그만 거예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좀 무지무지하게 조그만 거예요. 요거 비교해 보세요. 자, 요렇게요. 지금 커 보일지 모르는데 요거 하나가 제가 요 500ml 물병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굉장히 조그맣죠?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요거요. 꽃도 많이 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적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그만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요. 그쵸? 여기 조그만 것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다육이 유튜버님들 워낙 고수들이시지만 저는 초보자라서요.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아, 참. 제가 그 다육이 농원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이번 5월 달에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6월 6일이 지나면 제가 조금 한가해지니까 그때 농원에 가서 찍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요거 다시 세레나가 왜 저한테 이 선물로 준 건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 머리 부분을 여기에서 자른 거래요. 잘라서 옆에다 심었는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요 옆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놔두고 있고요. 아마 분갈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세레나가 분갈이를 해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놔두면 될것 같아요. 아마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물만 조금 주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자랑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이름 아시죠? 이것도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ml짜리 물을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놔보면은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키가 거의 비슷해요, 500ml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작년 겨울에요. 친구가, 어디가 찍어? 정말 요만하게, 정말 작은 거를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의 크기가 요거만 했었어요. 근데 겨울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죽은 척하고 있더니 봄에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요렇게. 요렇게 커지고, 또 옆에 밑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쎄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요. 그리고 모양도 그래서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참 이쁘죠. 그쵸? 참 이쁘죠. 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요런 거 하나 심어, 저두개 정도 심어 놨었거든요. 친구가 줘서. 근데 이것도 겨우 내내 가만히 있더니 봄이 되니까 아마 춘추형인가 봐요, 이것도. 봄이 되니까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여기 보면 화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막 이쁘게 꾸미고 가꾸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거든요.
아, 요거 비교해서 볼까요? 굉장히 작죠? 아, 요렇게 보면 되려나요? 요렇게. 요렇게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귀여운 맛은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많이 자랐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가지지 않은 다육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란! 이거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홈패션쟁이님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디 여행, 여기 집에서 가까운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도시가 아주 굉장히 예쁜 도시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도시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좌판에다 놓고 파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진짜 요것도 있었고, 다육이도 있었고, 아주 아름답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이뻐서 요거 하나 사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없으시죠? 저만 있는 다육이에요. 자, 요렇게 몇 개 안 되는 다육이. 아, 저 밖에도요. 밖에도 왜 그 국민 다육이라 그러나요? 그거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국민 다육이는 있어요. 밖에도.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 안에서 놔두고 보는 요 다육이들, 제 다육이들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다육이들 별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쁘지 않나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정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 다육이, 이태리 다육이 농원에 가서 꼭꼭꼭꼭꼭 올려드릴게요. 예, 그동안 너무 바빠서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 반갑고요. 또 이렇게 같이 제 다육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차우차우. 여러분 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거는요, 여기 어버이날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그 슈퍼에서요, 요 화분 옆에다가 요렇게 꽂아서 팔아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꽂아서 팔거든요. 그거를 샀었는데 화초는 죽이고 이것만 남았어요. 사랑만 남았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볼리오 베네. 이것도 배우셨죠? 이태리어의 배우기에서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